오늘 바로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왕은 애굽에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애굽은 당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이가 있다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죠. 당당하고 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도전하는 자는 과감하게 차단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왕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바로 왕은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핵심적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걸 딱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도 신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모셨는데 그 신적인 존재가 피로 변하는 비참함을 보면서도 바로 왕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채찍질 맞고 깨달았으면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 고백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올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감히 내게 명령하는가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많은 고난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하고 모세가 협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줄다리기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줄다리기 합니다. 누가 이기죠? 힘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힘 있는 팀이 줄다리기의 산 쪽을 넘어뜨립니다. 이게 줄다리기. 오늘 모세와 바로가 협상하는 줄다리기를 하는데 누가 이기죠? 모세가 힘이 없으니까 바로가 훨씬 더 힘이 있으니까 바로가 이기는 협상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8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만일 거절하게 된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만일 예배를 방해한다면, 내가 성령을 회방한다면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내가 만일 예배를 방해한다면, 내가 성령을
그 쓰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저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노인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협상하기를, 만약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당신이 방해한다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자처럼 보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약에 내가 예배를 방해하고 거절하게 된다면 내가 개구리와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말씀하시면서, 3절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와서 내 궁과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너의 몸에도 기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때 6절,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 덮이니. 아멘. 아론이, 바로가 그 일을 거절하니까 아론이 손을 지팡이를 쫙 내밀고 나일강 쪽을 쫙 향하니까 어디서 개구리가 나타나는지, 개구리가 막 무수히 올라오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올라오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땅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경계를 뛰어넘어 땅으로 공격하고 있는 개구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애굽에 있는 땅에는 개구리 때문에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구리는 아주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래서 오오오 이렇게, 저도 아주 싫어합니다. 굉장히 무서워해요, 개구리를. 왜? 흉측하게 보이니까요. 무서워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신의 신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풍요함을 갖다주고 또 개구리를 믿음으로 자녀들이 번성한다라는 생각들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머리를 가진 흉상을 만들어서 신전에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민족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신입니다. 개구리가 신인 그 이유는 나일강은 매년 홍수가 나면 범람을 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보면 이 밀림 속에 나무들이 썩고 썩어서 퇴적된 거름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이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많은 퇴적물들, 거름들을 쓸어다가 애굽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애굽이 나일강의 하류에 있기 때문에 상류에서 받은 모든 퇴적물 거름들을 다 내려보내가지고 애굽 땅에 갖다 주니까 나일강 덕분에 애굽 사람들이 농사도 잘 짓고 또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 거름 속에 개구리들이 막 번식하면서 막 올라오면서 깨굴 하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보기를, 아하, 저 개구리가 우리 애굽의 번영과 번성을 허락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개구리를 아주 높이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개구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개구리가요, 다신의 상황이잖아요. 우리 나라에도 보면 술병에 보면 개구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뚜꺼비가 있어요. 뚜꺼비가 가만히 우리를 보고 있어요. 도대체 이걸 왜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번성, 이 술 마시고 번성해라, 이 술 마시고 자녀들 승승장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상 속에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또 다른 것을 믿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믿지만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돼지 꿈꾸면 복권을 사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숫자 4를 누르면 괜히 재수가 없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또 다른 생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그렇게 신임하고 있어요. 개구리가 뭔가를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옆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와 나의 아들과 또 모든 친구들이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돼서 그 사람들이 나를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내재되어 있는 마음들이 오늘 개구리를 섬기는 애굽 사람들과 우리와 참으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부모만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내 돈을 섬기는 것입니까? 오늘 함께 신앙과 내재되어서 내 삶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사용했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존재가 오히려 내 인생에 엄청난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개구리가 펄쩍 뛰어들어서 내가 숟가락을 떠 음식을 먹는데 숟가락 위에 펄쩍 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아! 이렇게 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님 내려오시죠.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토록 개구리를 신뢰하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개구리를 사용해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막 행하실 때 바로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구석은 요술사들이었습니다. 애굽이 자랑하는 요술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요술사를 불러서 이 개구리를 좀 해결 좀 해봐라 라고 불렀더니 겨우 요술사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신의 요술로 짠 했더니 지금 개구리 때문에 힘든데 또 개구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를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요술사를 불렀는데 요술의 행위는 결국 흉내만 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 백성을 괴롭히는 개구리를 일을 해결 못하니까 개구리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귀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입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애굽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가 더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구해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내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바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모세를 대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모세를 윗자리에 두고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확신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내 속에 있게 되면 나는 구별되게 되고 구별되는 것이 내 삶의 영적인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바로가 자신의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모세를 불러서 부탁하는 겁니다. 모세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안 돼, 그거 안 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영적 부딪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관문을 뚫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심을 기억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전환되는 축복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장님이 생기고 내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부모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와 모세의 협상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의 줄다리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못 먹고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서서 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영적 문제에 거꾸로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건강도 영적 문제고요, 물질도 영적 문제입니다. 내 모든 관계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의 끝에 와닿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을 통하여 내 삶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간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신들을 훨씬 더 높게 보이게 만들었지만 믿음을 지킨 다니엘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간신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을 높이 들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귀한 영적 지위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은 같이 해볼까요? 나의 직장은 나 때문에 복받는다. 네, 여기는 좀 믿는 것 같은데 저쪽은 안 믿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직장은 나 때문에 복받는다. 우리의 가정은 나 때문에 복받는다. 보세요, 오늘 모세가 바로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바로는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세상 같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새로워지고 바로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가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 가정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모세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아론이 손을 쫙 펴가지고 할 때 무수히 개구리들이 올라왔잖아요. 어디서 개구리들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면서 밥그릇이고 몸이고 귀고 온 동네 다 힘들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가 더 놀랐겠습니까? 모세가 더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로가 더 놀랐겠습니까? 모세가 더 놀랐겠습니까? 네, 좀 헷갈릴 때는 침묵이 최고죠.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저의 입술이 뻣뻣합니다. 저 공황장애 있습니다. 말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모세 아닙니까? 근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개구리가 무수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입술의 선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모세가 깨달으면서 자신감, 영적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오늘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내가 기도한다고 저 개구리들이 없어질까?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기도를 부탁받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영적인 큰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같이 해볼까요?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네, 이 확신 없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모세 보십시오. 9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아멘. 자, 모세가 지금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하기를 언제 내가 기도하면 될까요? 말을 하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기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강력한 힘인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줄다르기 하면 매일 지죠. 세상이 나를 딱으면 바로 딸려가잖아요.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가 영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탁 부여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모세가 먼저고 바로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대로 바로가 따라오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형제들이 모이는 모든 제사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인도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선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줄지도 모르니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언제 기도할까요? 틀린 거 아니에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마음의 확고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선언하기를 내가 언제 기도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때 바로는 언제라고 말합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아멘. 내일이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딱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저 교회 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있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왕의 말대로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 아멘. 모세가 지금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내일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큰 소리 쳤죠. 그러면 돌아갈 때 어때요? 만나게 안 되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돌아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간구한다는 것은 부르짖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선언한 선언을 누가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언포하고 선언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의 말대로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아멘. 개구리들이 말이죠. 개구리들이 막 안에 몸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막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징그러워.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 몸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막 빠져나오고 내 입으로 들어가려는 개구리들이 내가 빼내도 안 나오는데 자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집 바깥으로 다 모여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시체들만 쌓았는데 큰 무더기가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를 모았더니 큰 무더기가 되었는데 악취가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들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아요. 그 흔적이 악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바로가 모세의 기도 덕분에 큰 회복을 얻었지만 그 악취로 인해서 그것은 내 죄 때문이야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때로는 우리가 타락하여 죄를 짓고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고 나오는 순간 나의 죄를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시지만 내 몸에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악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악취가 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 간사합니다. 간사해요. 오늘 발음만 봐도 진짜 간사한 것 같아요. 15절에 말씀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아멘.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했다가 좀 숨을 쉴 만한 상황이 되니까 금방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와 모세의 줄다리기는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졌던 세상이 곧바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와 바로의 협상은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협상 줄다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안 된다. 헌신해야 된다, 안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안 된다. 제사상 앞에서 나는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러면 죽는다. 세상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줄다리기가 우리 현장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공격한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인 승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정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농땡이 신앙이든지 어떤 신앙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을 여러분 선언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단호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